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청운면 용두리에 나와 있고요. 용두리에서 이제 저 가룸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예, 그런 2차선 변에 붙어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. 본주택은 이제 용두리에 속해 있고요.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룸리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, 6번 국도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좀 있습니다. 속해 있고, 일단 2차선 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좋죠. 현재도 좀 어르신 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, 진입로 자체가 일단 뭐 계단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지방도 2차선에 접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접해 있습니다. 아무래도 2차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량 소음은 있어요.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그 골프장이나 그다음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 예, 그 도로라서 통행량은 좀 있네요. 있는 편이고, 주말에 좀, 특히나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소음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본 주택에 이제 경계는 이렇게 보면 농로, 옆에 이제 구거분인데 농로가 이렇게, 물은 잘 빠지게끔 돼 있고, 석축으로, 굉장히 좀, 예쁘게 화단 잘 꾸며져 있어요. 석축으로 돼 있고, 군데군데 또 꽃들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.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또 장점이죠.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. 네, 그리고 대문 양쪽에 철제 대문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 차량은 한 3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겠네요. 좌측에 이제 주차 박스로 이렇게 차양막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, 뭐 주차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화조가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이쪽에 정화조가 이렇게 네, 매립이 되어 있고. 주택의 뒷부분은 뭐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은데, 뭐 창고 있고요. 대부분 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, 경계에 이제 석축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여기 뭐 두릅이 또 있고, 두릅 벌써 다 따서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. 네, 두릅이 많네요. 자, 이렇게 뭐 되어 있고,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크게 뭐 저건 없네요. 이렇게 되고 뒤에는 나지막한 야산. 야산이 좀 접해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집들이 뭐 딱딱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독립적인 그런 입지에 좀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. 메인마당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메인마당. 자, 메인마당은 잔디나 이런 거는 뭐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. 조경수 잔디는 잘 관리가 돼 있고, 요 단풍나무 굉장히 요거 되게 예쁘네요. 이거 굉장히 예쁘죠. 그냥 예쁜 단풍나무. 경계 따라서는 펜스는 없지만 조경수로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래 석축이 돼 있는 이 부분하고 약간의 손실된 면적은 좀 경사면이기 때문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주택의 우측에 굉장히 넓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감자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고, 우측에 또뭘또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 뭔지는 제가 모르고요. 이쪽에는 뭐 상추, 그다음에 뭐 쑥, 예, 뭐 이런 거, 뭐 파도 파인가요 이게?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, 여기 뭐 부추인가요? 뭐도 있고, 예,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죠? 예, 잘돼 있고, 우측에 뭐 항아리라든가 야외 수도관, 지하수 관저,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좀 쌓아 놓으셨네, 그죠? 그리고 특이한 거는, 특이한 게 아니죠. 장점 중에 하나가 주택의 우측 경사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전기 관련된 뭐 가전제품을 좀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이시나요? 네, 했을 때좀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. 이게 세월의 흐름에 있어서 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 환경은 좋은데 집이 조금 오래됐습니다. 집이 좀 오래됐어요. 그래서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, 일단 좀 세컨하우스로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주하시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. 건축물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벽돌 마감 되어 있고요.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, 데크도 앞에 좀 있는데 거기 지금 장판을 좀 깔아 놓으셨어요. 네, 관리하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저기 하니까 장판 깔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고,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죠.
자, 데크로 해가지고 계단 조금 올라가시면 이렇게 넓은 데크 있고요. 여기 좀 장판을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. 자, 전실이 있습니다. 전실이 있고 좌측에 신발장 있고요. 중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. 들어가시면은 정면에 이렇게 주방, 주방 있고 아일랜드 식탁, 주방, 뭐 냉장고 자리나 이런 부분, 충분히 한 2인 가족 정도 지내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사이즈로 주방돼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한쪽에는 옛날 그 빼찌까라고 하죠, 우리 벽난로, 벽난로도 이렇게 돼 있어서 겨울철에도 이거 잘 활용하시면 난방비 좀 절약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거실창 이렇게 이렇게 마당 쪽으로 해가지고 이중창 시공돼 있고요. 자, 그리고 거실 주방 보셨고, 요쪽이 이제 안방입니다. 안방에 굉장히 좀 고가의 가구들이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안방 사이즈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. 넓은 편이고 약간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우측에 또 방, 작은 방 하나 더 붙어 있고요. 요 방은 이제 현재 드레스룸으로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방 두 개가 붙어 있고, 그 다음이 이제 욕실이죠. 욕실도 굉장히 사이즈가 넓습니다. 넓고 저 안쪽에 이제 세탁기를 샤워부스 안쪽으로 이렇게 빼셨네요. 그래서 샤워 부스가 좀 따로 별도는 없고 세탁실로 활용을 하고 있다.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뭐 샤워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쭉 보셨고, 본 주택은 이제 단층 주택으로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거실, 주방, 네,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운면 용두리에 소재하는 좀 오래된 그런 주택이었고요. 2억대 초반에 뭐 그래도 그냥 저냥 살만한 집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세월에 좀 그런 흔적이 좀 있죠.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리모델링을 좀 추천을 드리고, 이 앞에 차 도로변의 소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진입로에 대한 편리함이 있는 대신에 이 소음은 특히 주말에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네, 어쨌든 뭐 오늘 요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오늘부터 양평 그 산나물 축제입니다. 용문 쪽에. 예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리 오셔가지고 좀 주말을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